저는 여기에서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베이글 카페에 가고 있어요.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여기 베이글 카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클릭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유명한 베이글 카페라고 해서 이렇게 들려야 되는 카페나 레스토랑들을 엄청 많이 리스트업 해놨는데 몇 개 못 갔어. 그동안 뭐 이래저래 정신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열심히 다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가족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열흘 정도 있어요. 이제 또 그 안에는 또 어딘가 제가 방문해서 이제 유튜브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번 주에 열심히 다녀야 돼. 오, 여기가 무슨 동네에 그냥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면 은근 아까 지금 못 찍었는데 저쪽에 약간 딤섬집도 엄청 유명한 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 그리고 지금 봐봐, 차들이 여기 약간 먹자골목 같은 그런 데인가 봐요. 와, 지금 저기 안에가 정말 대기자도 엄청 많고. 과연 여기서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거의 한 시간은 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저 안에가 저렇게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뭔가 안쪽은 되게 일본풍스러워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여기 사장님이 일본에서 배웠대. 그래서 이런 포스터들이 약간 다 일본 건가 봐. 이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젊은 사람들하고 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정말 사람이 많아요. 사장님하고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너무 바빠 사장님도. Nice to meet you. Which one is the best menu here or signature here? Okay, basically we have two types, which is the original cranberry and the chocolate pepper. As you can see from here, that's the actual menu. Very nice. So our bagels are all the handmade one. Okay, so it is not the original authentic because we change it to local delights, local taste. Understand, we make it crispy yes. outside, soft inside, yes. And this is the fillings, and we have savory and we have sweet. Numbers here is very important because this is the best seller ranking. Too many types of the bread here. Yeah. So most wanted is the original bagel with the smoked chicken hand cream cheese. Yeah. 여기 지금 메뉴가 베이글 메뉴만 해도 거의 17개, 20가지가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어디서 이렇게 빵 종류를 다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음료는 뭐 마차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한국인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음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Excuse me. 아, 여기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대요.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지? 이렇게 베이글 종류가 20개 정도. 그리고 치즈 크림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Yeah. Okay. You don't need to wait around 15 minutes. So 15 minutes. Yeah. Ah, okay. No problem. Thank you. Thank you.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아 있을 자리도 없어요. 사장님도 엄청 바쁘고 공간은 진짜 작은데 주말이라 이런 게 아니라 매일 그때 매일 월화수 뭐 금토일 매일 이렇게 바쁘니까 거의 돈을 쓸어 담는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아, 부럽다. 보면 여기 외국인들부터 해서 젊은 애들 지금 좌석이 저기 보이겠지만 딱 세 개 있어요. 좌석이 딱 세 개 있어서 여기 뭐 여기 앉아서 뭐 커피 마시고 빵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아, 땡큐. 여기 마차 종류 티도 좀 맛있어 보이는데 아, 너무 막 또 다 주세요 하기 좀 눈치 보여가지고 저기 자리가 남는데 앉고 싶지만 아, 누군가가 이미 또 앉았어. 근데 이렇게 봐서는 뭐 되게 특별한지 잘 모르겠거든 솔직히. 말레이시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맛이 다른 건지 뭐 맛이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종류가 20개나 되니까 개인적으로 베이글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집에 와서 가까웠다면 종류별로 하나씩 다 사서 가져가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꼬맹이가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같이 엄마 사진 찍었어. 겁나 창피하다. 잘 불렀어. 진짜 맛있다. 진짜 오케이. 맛있다. 우선 지금 빵하고 음료수는 제가 받아왔고요. 이렇게 베이글 하나하고 커피. 여기서 제일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 하나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민망해서 못하겠다. 되게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잖아요. 뭔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서 전에 어디였더라? 홋카오 갔을 때는 그냥 테이블이 있고 사람들이 되게 바글바글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 옆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밖에 촬영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카메라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날 쳐다볼 거야. 이걸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11시 반이에요. 이제 먹고 요 옆에 이제 스타벅스 가서 일도 좀 해야 돼서 지금 기회를 봐서 빨리 촬영할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어떤 시기냐면 여기 제 음식이 있고 요 앞에 이미 다른 분이 앉아 계셔.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거 이케아 테이블인데 사이즈가 대략 30cm 되려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처음에는 카메라를 들이미는 것조차도 잘 못했었거든요.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대략 한 8개월이 됐어요. 이제 8개월 차 되니까 조금 아직 창피하긴 하지만 대충 카메라를 들이밀어도 좀 덜 창피한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해요. 이렇게 생겼고 안에가 이게 거의 식사 대용이다.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안에 이제 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한 로컬 스타일이라고 했던 게 그냥 단순히 보통 베이글에다가 뭐 크림치즈라든지 뭐 블루베리 치즈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로컬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빵의 식감은 그냥 비슷해 보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한국에서 제가 먹던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겉에 진짜 바삭바삭하거든요. 거의 튀김처럼 바삭바삭한데 방금 이 소리 들려요. 바삭하는 소리. 겉에는 거의 과자처럼 딱딱해요. 근데 안에는 되게 부드러워. 거의 얘도 전에 어디지? 카메라를 보면 기겁할 거예요. 대략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앞에 있거든요. 다들 쳐다보고 있어. 하하하. I'm making the video. Delicious? Yes, very nice. Yes. 지금 그래도 다행히 손님들이 많이 빠졌다. 그런데 또 계속 오고 있어요. 아까처럼 막 줄이 엄청 서 있지는 않은데 사람들 계속 있어.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를 촬영한 8개월 동안 오늘이 가장 창피한 날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 저를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이거 보고 또 놀랐어. 무상킹 두리안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근데 이게 탐난다. 근데 이거는 안 먹겠습니다. 그래봐야 아무리 맛있어도 아이스크림이니까 두리안을 신선한 거 직접 까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장님이 엄청 바쁜데도 불구하고 잘 안내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셔서 기분 좋았습니다. 요드밀 밀크샵 오후에는 특별히 일정이 없어요. 우선은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뜨거워 날이. 짠, 안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